집이. 이 세비가 내려있는 오늘 얼른 얼른 사랑하는 세윤이 형 생일 날이야. 어떻게 보면 김병헌 씨가 이 무대를 좀 수락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. 워낙 화제가 되더라고요.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도 혁수 씨 덕분에 요즘 급 바빠졌어요. 아 진짜? 조금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제가 권현수 씨가 흉내내는 김경호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어서 아까 연습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럼 권혁수 씨가 하나 흉내 할 수 있어요?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, 지금 이 순간이야 내 멋처럼 재밌네요. 야, 영광스럽겠네요. 아. 권혁수 씨.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. 근데 좀 불안했던 게 너무 진지하게 계속 불러서 일주일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. 아, 권혁수 씨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하다가 그래도 아으아 한 번을 보여주지 않을까. 언제 나오려나 언제 나오려나 딱 또 적재적소에 보여주시네요. 아,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시네요. 아 저도 사실은 좀 까불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도 약간, 예. 원하시는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했습니다. 당연하죠. 아니 근데 권혁수 씨가 김경호 씨 말고도 성대모사 많이 하시거든요. 아 이게 네, 몇 개 좀 보여주세요. 아,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호박고구마 있죠. 호박고구마 제일 처음 했던 거. 고구마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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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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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이거 괜찮다. 유해진 씨, 유해진 씨, 타짜 유해진 씨 이거 똑같죠? 아 오늘 경호 형이랑 노래를 하니까 뭐랄까요, 뭐랄까요, 아, 여여여 영광이다. 예. 오. 김혜선 선생님 뭐예요?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. 저 이경영 선배님 성대모사 비석 씨 노래 들어왔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정재 씨 성대모사인데 제 몸속에 일본군의 순환 6개가 박혀있습니다. 1922년 페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. 구멍이 두 개지요. 아 진짜 잘한다. 자 두